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카메라는 소니 GV10 1세대 버전인 그냥 GV10인데 사실 브이로그 카메라로는 GV10이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성비 좋고 또 성능 좋은 사진 영상 찍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하이브리드 카메라로 아직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V10을 저희 채널에 좀 자주 나오신 빈형님이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빈형님께 저희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카메라를 설명드리고 한번 팔아볼 예정인데요. 카메라를 팔기 전에 그래도 일단 저희가 한번 써봐야겠죠. 영업사원들이 자기 제품을 더 잘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잠깐 여기 서울에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데일리 카메라 그리고 브이로그용 카메라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카메라로 일상 속에서 인물만 예쁘게 찍진 않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일반적인 스냅도 찍고 풍경도 찍고 뭐 거리도 찍고 다양하게 찍으니까 한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구촌에 와 있는데 확실히 구촌이다 보니까 좀 뭔가 현대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자연이랑 되게 섞여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보니까 되게 프레임이 이쁜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피지가 색깔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뭔가 딱 맞춰놓은 듯한 주차하는 느낌? 이번엔 선수 교체해서 한번 재윤이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이 GV10을 한번 써봤거든요. 일상용으로 영상으로 찍기에도 사진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빈형님을 찾아가서 카메라를 이제 강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좋은 거 드리러 왔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좋은 물건을 들려왔는데 일단 저희 더우니까 좀 들어갈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면 우리 나이 들뚝 나는데. 제 채널에서 이제 카메라 리뷰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 관심을 또 아니, 근데 바람 좀 쐬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카메라에 관심이 간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소니에서 니즈를 어떻게 또 알고는 카메라를 한 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품을 저희가 소개를 드려보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요즘 인스타 보니까 거의 뭐 취미 부자시거든요. 맞습니다. 브이로그를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의 인재던데. 브이로그 최적화 인간. 그러면 혹시 뭐 평소에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일 같이 그 술 드시는 스토리가 올라오는데 농담이고 농담 아니잖아요. 제일 요즘에 빠져 있는 거는 도자기 빚는 거 매주 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디제잉도 취미로 하고 있고. 도자기랑 디제잉은 너무 거리가 먼데. 주말과 주중이 다른 여자 막 그런 거. 그러면 저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한번 봐도 될까요, 그러면? 따끈따끈하게 어제 만든 건데요. 그걸 돌려서 보여주시죠. 아, 이게 약간 시그니처 마크 이런 건가요? 맞아요, 제 마킹이에요. 아, 네. 사인. 네. 오,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제가 또 취미로 디제잉 할 때 쓰는 이제 헤드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잃어버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가지고 아예 보이는 데 꺼내놨습니다. 지금 이 세 개만 해도 이미 브이로그 콘텐츠가 지금 한 편, 두 편, 세 편이 나온 거예요. 거의 뭐 걸어다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분한테 그냥 핸드폰 카메라만 있으면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갖고 왔지 않습니까?
자, 제가 갖고 온 카메라가 2021년에 출시했어요. 소니에서 나온 ZV-E10이라는 카메라인데 이게 최근에 다음 세대, 2세대 버전이 출시를 했어요. 원래 우리 핸드폰 살 때도 그러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면 전작은 가격이 떨어진다. 그죠. 요새에도 지금 가격이 한 80만원대 바디랑 렌즈를 다 살 수가 있어요. 되게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혹시 그냥도 예쁜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잠깐만, 예쁜 카메라요? 네, 예쁜 네, 카메라. 좋아요. 이왕이면 그래도 예쁜 네, 게 낫죠. 예쁜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취향 적용용으로 또 짜란! 오! 오. 저희가 이렇게 됐죠? 쇽! 오! 이렇게 어, 옷이 예쁜데요? 색깔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화이트 컬러로 오, 저희가 예뻐요.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이렇게 까만 거보다는 그죠? 훨씬 시원한 뭔가 느낌도 들고 저처럼 예쁜 걸로 또 아, 그렇죠! 맞습니다! 어, 위에 달려있는 거는 같이 카코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그거 아니고요. 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크록스처럼 이렇게 지비츠인가요? 크록스라니요, 스님. 자, 이게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위에 이제 여기 마이크거든요. 어, 그냥 떼도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떼면은 부러지고요. 보통 왜 저희 촬영할 때나 그 스님 제 말 좀 들으셔야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고양이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있거든요. 꼬미라고 하얀색 고양인데. 근데 이거 여러분 그 액세서리 이름 들으면 그 말 못할 텐데. 여러분 그 네? 그 액세서리 이름이 데드캣이거든요. 네? 죽은 고양이요? 네, 진짜로 데드캣. 진짜요? 저 집 고양이 같다 그러면 고양이가 되게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걸로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카메라 위에 막 마이크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네. 또 마이크 차는 것도 귀찮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얇은 거 입으면 마이크 차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니까 조심하게 다녀야죠. 보통 카메라 안에 있는 내장 마이크들이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진 않거든요. 이 카메라는 이제 또 브이로그용이기 때문에 그쵸. 마이크 캡슐 자체를 좋은 걸 넣어줬어요. 게다가 액세서리로 바람이 불 때 얘를 딱 껴주면은 바람이 막 불어도 그 마이크에 한 소리가 네. 이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냅다 침을 갈기시는데 이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트로 갖고 다니시면은 굉장히 또 편하게 쓸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저희가 또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이게 슈팅 그립이라고 이게 또 블루투스 연결이 돼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오. 그리고 이거를 피면은 옆에 딱 두고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쌈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자, 이제 이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이게 뭐 2400만원 써있고 뭐 시모스 크롭 센서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그게 뭔데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혹할만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진 기능 준수하고요. 초당 11연사로 굉장히 준수하고 영상도 4K 24프레임, 4K 3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해가지고 고화질로 내 브이로그를 담을 수도 있고 FHD는 무려 120프레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소프트 스킨이라고 피부를 밀어주는 기능. 아 이거 필수! 그죠? 필수입니다. 사실 너무 좋아도 안 좋아요 사실. 그죠? 여기서 또 장점이 여기에 탈리 램프라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녹화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 이제 확인하라고 빨간 램프까지 들어온다는 거.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서 한 1시간 동안 찍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누른 적이 있어요. 그죠? 이 카메라를 일주일 동안 빌려드릴 거예요. 열심히 찍어오시면 한 편의 영상으로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브이로그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주변에서도 하라는 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번... 그럴 것 같아요. 또 워낙 또 배우는 것도 좋아하시죠? 맞아요. 그럼 이제 다음은 촬영과 편집으로. 편집까지는 안 할래요. 그럼 편집은 누가 해줍니까? 해줍니다. 돈 주세요. 내가 편집 얼마 갖고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찍어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첫 회 무료입니다. 무슨 유튜브예요? 유튜브. 처음 1개월 무료. 1개월 무료. 1개월 무료. 무료. 어제 식당 골목에서 찍었어. 봄에 아이스크림 사러 나온 누나처럼 걸어보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밤중에 나오는 기분은 어떤 걸까? 상상하면서 걸었는데 약속이 안 돼가지고. 맨날 보고 싶으니까. 아, 편의점에 소주 사러 가는 기분으로 내가 걸어. 도다리 봐. 도 다리 씨 등장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셰프 주베네스. 너무 잘 나온다. 그치? 키라 하나 둘 셋. 오늘은 내일 오랜만에 공연이 있어서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그럼 연습 쉬고 같이 고고. 여기가 작고 소중한
제가 늘 DJing을 연습하는 공간이고요. 내일 트는 컨셉은 올드스쿨 힙합? 간단한 셋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너무 안 해가지고 당장 내일인데 큰일 났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써오신 거를 한번 제가 열심히 잘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보내기 싫습니다. 일단 저랑 너무 정이 들었고요. 반납하기 싫은데 어떡합니까?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지난주에 윤호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직접 와닿진 않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갖고 다니면서 써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브이로그 찍고 싶어 하시는, 근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찍어보셨던 그런 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습니다. 디자인 근데 진짜 이쁘죠? 일단 외형이 나 유튜버다! 나 유튜버 같지? 막 약간 이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렌즈를 딱 보고 있을 때 제 눈을 캐치를 해서 오토로 포커스를 잡아주는 그 기능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컨슈머의 대표죠? 김영님이? 소니 컨슈머 대표. 아무튼 이제 컨슈머의 대표인 이제 어떻게 보면 빈형님이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저희가 써본 후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재윤 작가님은 요거 쓰면서 어땠나요? 브이로그 머신으로 너무 좋았어요. 보통 카메라 내장 마이크가 훌륭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그물망만 봐도 이미 거대해요. 그리고 데드캣도 되게 깔끔하게 달려가지고 따로 마이크 안 들고 다녀도 되는 게 간편하게 자주 찍을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 머신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면에서 가성비가 되게 훌륭한 편이잖아요. 입문하기에 되게 부담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추천드려요. 이거 브이로그 하고 싶다는 그런 분들 계시면. 사진 성능은 어땠나요? 솔직히 연사해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요. 연사가 기계식 셔터가 들어가 있죠. 얘가 연사가 되게 빨라요. 파워 줌 이 레버가 있는 게 은근 편하더라고요. 풀프 카메라 같은 거 보면 없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게 또 써보니까 새롭네요, 약간. 저도 이제 이걸로 영상을 좀 쭉 찍어보면서 진짜 확실히 가벼운 카메라가 이 일상에서 쓸 때는 정말 부담이 정말 적구나. 게다가 마이크 안 달아도 되니까 뭐 굳이 액세서리 챙길 필요 없고. 그리고 좋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 빈형님은 이번에 찍으면서 픽처 프로파일이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오토로 세팅된 거 그냥 그대로 찍어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배우다 보면은 얘로도 되게 예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제 S로그 3도 들어가 있고, 물론 8비트이긴 하지만 S로그 3도 지원하고 HLG도 지원하고, 내가 좀 공부했을 때 좀 더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문을 하셨다가 아, 좀 더 고품질이 찍고 싶어 하면은 그래도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카메라라가지고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입문용 브이로그의 정석. 좋습니다. 너무 광고 멘트 같았나요? MC 같았어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소니의 GV-E10을 한번 써봤는데 가성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 나쁘지 않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